오토바이예요. 그리고 앞에 차가 갑니다. 이 차. 네. 저 차가 어떻게 될까요? 가보겠습니다. 중앙선 없어요. 그러니까 바쁜 것 같아. 중앙선 없고 차두대 교행 가능합니다. 저 앞차가 어디 가나 보세요. 깜빡이 없이 왼쪽으로 가네요. 브레이크등 들어오고 그래서 쭉 지나가는데 갑자기 으아! 어떻게 된 거예요? 저 차가요. 왼쪽으로 쭉 가요. 왼쪽으로. 여기서 깜빡이도 없이. 그래서 이분은 요쪽에 식당들이 있는데 평소에 이 차처럼 이렇게 차를 세우고 식당 가는 차들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 차가 저쪽에 차를 세우려나 보다 앞이 뻥 뚫렸어요. 그래서 쭉 가는데 요 차는 요쪽으로 들어가려는 거예요. 이쪽으로요. 에헤이. 그럼 깜빡이라도 키든가 비상등을 키든가 하지. 그림을 이렇게 해요. 이 차가 이쪽으로 가더니 이렇게 들어가려고. 이번 사고 앞차 운전자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그래요. 앞뒤 관계에서 왜 뒤에서 오다가 앞차를 들이받아 자기가 피해자라 그래요. 근데 경찰서도 그렇고 부산경찰청도 그렇고 아니 그 자동차가 가해 차량이지 그랬더니 불만이래요. 왜 내가 가해 차량이 하면서 경찰에서 나오라 그랬는데 출석하라는데 출석을 안 한대요. 그래서 이분이 답답해하는 겁니다. 자 지금 해운대 경찰서에서 나중에 또 부산경찰청에서 상대가 앞차가 가해 차량이다. 네. 그런데 오라 출석하는데 안 나온대요. 과실비는 어떻게 됩니까? 계속 안 자기가 내가 피해자야. 내가 왜 가해자야? 나안 나가. 그럼 어떻게 되나요? 오토바이는 자차가 없어서 차 수리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하려면은 교통사고 사실 확인이 있어야 될 텐데 그래야 그거 갖고서 직접 청구할 텐데 출석을 안 하니까 교통사고 사실 확인은 없어요. 이럴 때는 그냥 제가 이 블랙박스 영상을 소송해야 됩니까? 우선 과실 비율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. 상대 보험사는 자동차 6, 오토바이 4. 오토바이 보험사는 자동차 8, 오토바이 2. 근데 이분은 솔직한 심정은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과연 저에게 잘못이 있습니까? 투표해 보겠습니다. 60대 40이다, 80대 20이다, 100대 0이다. 투표 시작. 60대 40이라는 의견이 한분 계시네요. 2%. 80대 20이라는 의견이 22%, 100대 빵이라는 게 78%. 블록처가 뭘 잘못했을까요? 완벽하게 빠져나갔는데 가다가 저 앞차가 이런 식으로 여기 차 이거만 한 대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 뒤에도 있었어요. 처음부터 볼까요? 많이 있네요. 그렇게 서 있는 그러니까 차가. 바쁜 것 같아. 자, 보세요. 여기 차 이렇게 서 있죠? 가게 앞에. 그리고 또 이렇게 이중 주차된 차도 있죠? 예. 그러니까 여기로 멈추는 줄 알았죠? 완전히 완벽하게 들어갔잖아요. 가운데 가상의 중앙선을 걸친 것도 아니고요. 완벽하게 들어가요. 저쪽으로 완전히 넘어갔어요. 자, 보세요. 뻥 뚫렸잖아요. 뻥 뚫렸는데. 여기서 깜빡이도 갑자기 들어온다. 뭐 어쩌라고요? 어쩌라고. 그래서 저는 100대 0이 옳겠다는 의견입니다. 다만, 법원 가면 판사들이 저 오른쪽으로 편하게 주차장 들어가기 위해서 관광, 네 골프 칠때 공이 빙그르 돌아오면 관광하고 온다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.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한 바퀴 관광하면서 투어하면서 두런 차가 있을지도 모르잖아. 그 차가 왼쪽에 완벽하게 멈춘 걸 보고 지나갔었어야지. 그러면서 블박차한테도 한 10에서 20% 있다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. 하지만 60대 40은 아니올시다이고요. 그리고 끝까지 안 넘어 어떻게 될까요? 상대가. 그럼 경찰관이 그럴 거예요. 안 넘으세요? 알았어요. 제가 수배 때릴게요. 네, 지명 수배. 그럼 나중에 어디 갔다가 딱 건물에서 걸리면요. 그냥 거기 경찰서 가야 돼요. 그럼 창피해요. 다른 사람들한테. 그래서 안 넘을 수 없어요.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. 예, 조만간에 출석할 겁니다. 그래서 본인이 끝까지 내가 잘못한 게 없다. 그러면 뭐 통고 처분 못 받겠다. 그럼 직결 가겠죠. 직결 가면은 앞차는 당연히 유죄겠죠? 예. 당연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조금 상대편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, 오토바이 수리비가 얼마나 되나요? 그리고 여기에서, 아이고, 예.
저는 백대빵이라는 의견입니다만은 그러나 법원까지 갔을 때는 불법 체계도 조금 잘못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